Pump up some bass.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올해 포드의 6종의 신차들이 국내 땅을 밟을 예정이라고 며칠 전 도도튜브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었죠. 첫 번째로 타워보다 큰 괴물 풀사이즈 SUV 뉴포드 익스페디션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내에서 SUV 다음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픽업트럭 시장에도 포드 코리아가 공격적인 시장 개척을 나섰는데요. 바로 포드 픽업의 대명사 레인저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가 독점하다시피 했었지만 최근 쉐보레의 콜로라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픽업트럭 시장의 경쟁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참, 지프의 글라디에이터도 있군요. 이 경쟁에 기름을 부을 녀석이 바로 포드 레인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드의 레인저는 외관 스타일로 구분하는데요. 도심과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세련된 외관을 가진 와일드 트랙과 오프로드 퍼포먼스 전용 레인저 랩터 두 가지 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도튜브 개인적인 생각은 도심에서도 랩터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외모이지 않나요? 국내 도로에 나오면 왠지 알아서 비켜줄 것 같은 포스가 있긴 합니다. 물론 포드의 F-150가 갑이긴 하죠. 하지만 아직 F-150의 경우는 직수입 형태로만 국내에 가끔 보이고 국내 공식 출시는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이 녀석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포드 레인저는 이보다 작은 미드사이즈 픽업, 즉 중형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 기준 가솔린 모델이 아닌 와일드 트랙, 랩터 모두 2.0 디젤로 들어올 듯 합니다. 이 2.0 디젤은 10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하여 최대 출력 231마력, 50토크의 힘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와일드 트랙이 약 한 4,990만원 정도, 랩터가 6,390만원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와일드 트랙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죠? 그럼 그 둘은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일드 트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오프로드 겸용이죠. 전장 5,354, 전폭 1,862, 전고는 1,795mm를 갖추고 있습니다. 겉 외관만 보고 이 차량의 오프로드에는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최고 800m 깊이의 도강을 할 수 있고 230mm의 높은 지상고는 어떠한 험로도 주파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최대 3,500kg의 견인 능력과 1,250kg의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캠핑 레저용으로도 제격이죠. 거기다 픽업트럭은 아무래도 편의 안전 옵션 사항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편견을 날려버릴 만한 풍부한 옵션과 편의 사항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전후방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여 안전한 운행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 주의 경고와 능동 제동 장치가 조합되어 안전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능동 제동 장치는 우선 앞 차량과의 거리가 좁혀지거나 갑작스런 차량의 진입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로 알렸지만 운전자가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량 스스로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브레이크 조작 시간을 단축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라고 하네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미국 내 레인저에는 있는 인텔리전트 스피드 리미터인 속도 제한 및 교통 표지를 인식, 차량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는 이 기능은 국내 모델에는 도입이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실내는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아메리칸 스타일답게 실용성 위주의 인테리어입니다. 익스페디션에서 봤던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기어 노브 등이 이제 국산 신차에서는 볼 수 없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아쉽게도 뒤에 설명드릴 포드 레인저 랩터에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질 것 같다고 하네요. 오프로드 전용이라 굳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이건 좀 야속하긴 한데요. 그 외에도 차량 전복 방지, 트레일러 제어 기능 등 다양한 편의 옵션 사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풀옵션 차량에서 가능한 것들이죠. 국내 도입 예정인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국내 소비자들의 옵션 풍부 선호 성향상 풀옵션 한 가지 트림만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드 레인저 국내 도입 두 번째 트림으로 레인저 랩터인데요. 전장은 5,398mm, 전고 1,873mm, 전폭 2,180mm의 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도심과 오프로드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트림이라면
랩터는 오프로드 주행만을 위해 태어난 녀석답게 오프로드 퍼포먼스 위주로 세팅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외관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우선 전면 그릴은 블랙 컬러로 그 위에 포드의 이니셜 레터링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죠. 브론코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범퍼 역시 오프로드 차량답게 블랙 프레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체의 경우도 외관에서도 느껴지지만 실제로도 지상고가 283mm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230mm의 지상고보다 훨씬 높죠. 접근각도 32.5도, 이탈각 24도 가량으로 홈런 주파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레인저 랩터는 일반과 다른 쇼크업 쇼버가 적용되어 오프로드 주행 시 차량의 리바운드, 더 높은 댐핑력을 제공하고 각 바퀴마다 분배되는 힘을 달리하여 홈런 주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실내의 경우는 일반 레인저의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하고 스티어링 휠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랩터 레터링이 새겨지고 상단에 레드 컬러의 포인트를 줘서 차별성을 보여줬습니다. 시트 역시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감을 적용하였는데요. 이건 왠지 오프로드 차량에는 조금 안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 들긴 하죠. 오프로드를 방금 달리고 지저분한 옷 상태로 앉기에는 스웨이드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프로드 차량답게 그냥 실용적인 시트 구성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주행 모드는 온 오프로드 모드로 나뉘게 되는데요. 온로드에서는 일반과 스포츠 모드가 있고 오프로드에서는 잔디, 자갈, 눈, 진흙, 모래, 바위 모드 등이 존재하고 또 하나 오프로드 레이싱 모드인 바하 모드가 있는데요. 바하 모드는 바하 사막 랠리에서 모티브를 얻은 고성능 오프로드 주행 모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드 레인저의 와일드 트랙과 랩터를 비교해봤는데요. 둘 다 상당히 매력적인 픽업 트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올해 출시를 한다지만 내년 2022년에 포드의 신형 레인저, 즉 레인저 풀체인지가 예고되고 있어 국내 모델은 도입 1, 2년 만에 구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물론 미국 내 풀체인지가 되고 바로 도입은 안 된다 셈 치더라도 기분상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국내 도입 모델 중 와일드 트랙보다는 랩터가 기분상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일반이 나오고 랩터의 출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인데요. 레인저가 국내 도입이 되면 장점은 픽업 트럭으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여러모로 국내 픽업 트럭 시장도 다양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완성업체 간의 무한 경쟁이 결국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될 테니 말이죠. 오늘은 포드의 올해 국내 도입 2탄으로 포드 레인저 픽업 트럭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